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슈리입니다. 이렇게 출연해 주신 최동련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네, 자기소개 한번 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상해에서 지금 살고 있는 최동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뭐 거기 모카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광고 스타트업 중국 업체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 상해에 사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상해는 이제 5년. 5년 네. 정도. 예, 곧 지역 유지가 되실 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 채널은 차량 관련된 채널이다 보니까 중국에 오신 게 5년 되신 거 아니면 상해가 5년 아, 되신 거예요? 중국에는 꽤 오래 있었어요. 한 십몇 년된것 같은데, 네. 여러분, 이렇게 그 동안이 계산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전에도 이제 전기차 전에도 타셨던 차량들이 아, 대충 네. 한번 좀 대략적으로 읊어주시겠어요? 어떤 차 아, 아니, 탔다? 저는 한 차만 탔어요. 한 차를 한 10년 넘게 탔거든요. 이분 또 이제 또 이런 타입이시구나. 네. 네. 잘 이렇게, 아, 전에 타쿤 차가, 감정은. 네. 네. 뭐였냐면, 그, 마츠다 6였거든요. 아, 마츠다시스 괜찮죠? 괜찮은 네, 차예요. 2011년이요. 11년. 중고로 사셨던 거예요? 신차로 사셨던 거예요? 신차로요. 신차로.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던 거고. 그러면 이제 마츠다 6는 사실 중국에서도 약간 뭐라 그럴까, 운전 좀 아는 사람들이 타는 차였죠. 네, 그런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슬슬 바꾸려고 고민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아, 거예요? 이제 차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30만 키로를 넘게 탔으니. 예, 좀 조금씩 이제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차가. 이제, 아, 나 이제 갈 때가 됐어. 차가 아. 어느 정도 하면, 였냐면요, 이렇게 직진을 못해? 직선으로 잘안 아. 갔어요. 아니, 그럼, 야, 이건 거의 그 장례식장까지 같이 간 건데, 이건? 아, 근데도 진짜 최대한 저는 좀 고쳐서 꼭 어떻게든. 고치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그 영상도 봤는데, 아, 이건 돈이 너무 많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결정적인 게그 번호판이 전 상해에 아, 계속 그렇죠. 사는데, 저. 북경 네, 북경 번호판이니. 번호판 있어가지고, 상해 번호판 있어야 여기 고가를 다닐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번호판인데, 상해 이제 내연차 번호판 타려면 차한대 값이니, 그냥 네, 전기차로 가자. 맞아요. 이렇게 결정을 하신 네, 것도 약간 포지션이 있겠네요.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차를 이제 바꾸기로 결정을 했고, 그러면 이제, 크게 내연 기관이냐 네. 전기차냐잖아요. 거기서 이제 번호판 때문에 전기차 쪽을 먼저 보게 된 거죠. 살펴보게 됐다. 네. 그러면은 역시 이제 전기차, 이제 특히나 이런 상해 같은 차량 500만이 넘, 난 데가 넘는, 네. 보유가 넘는 도시는 지금 다 이제 번호판이 경매제로 돼 있고, 네네. 지금 이거를 이제 중국 내에서는 400만까지 내려야 된다, 보유 대수. 이런 이제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니오가요? 중국 내에서만 프리미엄이지, 이제 네. 글로벌로 봐서는 프리미엄은 아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일반적인 분들이 봤을 때 니오를 어떻게 보는지, 사실 저는 이제 니오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아, 니오 네. 분들이 보는, 니오의 차주분들이 보는 니오에 대해서, 프리미엄에 대해서 얘기가 왔다 갔다 할거 아닙니까? 일단 그 제가 이제 차 선택할 때 브랜드가 큰 부분을 차지했거든요. 거의 이 브랜드 때문에 관심이 많이 가게 된 간다.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저는 이 브랜드 처음 접한 게 이제 갓 런칭했을 때거든요. 17년도 말 그때겠네요. 아, ES8이 아마 17년도 말일로 기억하고 있어요. 아, 네, 그 정도 됐네요. 아, 네네네. 그때 이제 저희 사장님이 이 차 새로 나온 걸 구입했는데 제가 본 중국 차 중에서는 좀 느낌이 다른 거예요. 뭔가 이 안에 소프트웨어랑 그차 안에 내장. 네, 내장하고 뭐 디자인 감성 같은 게 약간 좀 중국스럽지 않다? 이런 인상이 일단은 있었어요. 니오는 좀 뭐라 그럴까? 약간 미니멀리즘? 약간 네. 그런 쪽이 좀 강하죠? 그런 거를 많이 느끼셨다는 얘기 같은데. 그죠? 네, 맞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뭐 그냥 테슬라가 제일 그쵸, 그때는 뭐 테슬라였지. 예, 그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외에는 사실 그다지 고만고만해. 안중에 예, 없는 고만고만해. 예.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 차를 실제 타보고 하니까 좀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일단 ES8은 되게 크고 그렇죠. 또 육중하고. 예, 그리고 뭐 이제 그좀 편의 기능들이 그 당시에 괜찮은 게몇개 있었어요. 소위 말해서 짜치지 않게 그렇게 그런 것들을 해놓고 또 이제 그 밖에
그런 외적인 브랜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차 엠블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는 이제 그쪽 관련 일이니까 그렇죠. 행사장 같은 데를 가거나 했을 때어그 브로슈어나 뭐 그렇죠. 그런 전체적인 브랜딩이 좀 세련됐다 이런 예를 들면은 이제 어그 엠블럼을 많이 쓰고 심벌을 많이 쓰고 거기에 뭐 영어도 그렇고 그 최대한 많이 안 넣더라고요. 아예 니오라고 잘안 쓰고 엠블럼으로 계속 이렇게 노출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걸로 인식이 되게끔 그런 것도 좀 약간 그 포인트가 다르게, 세련된 예, 예. 그런 느낌이 있었고 또 사실 중국 브랜드들이 이게 중국 차라는 걸 많이 내세우잖아요. 그렇죠. 강조를 좀 많이 한 예, 외국 마케팅 그리고 때문에. 또 특히 뭐 영어도 이렇게 일부러 뒤에 쓴다든지 아니면 작게 쓴다든지 맞아요. 그런 것도 많고 오히려 한국은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한 느낌 날라고 이제 영어를 영어를 막 이렇게 많이 최대한 많이 쓴. 쓰죠. 근데 여기도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우린 좀 글로벌 회사다.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좀 외적인 거고 그때 당시에 그 처음 런칭했을 때 이제 슬로건이 나오면서 그 얘네 슬로건이 니오의 슬로건이 블루 스카이 이즈 커밍 아, 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던 게 일단 친환경 이거, 이고 그 위주로 가고 또 친환경을 하면서도 기존 내연기관 차보다 우리가 더 편리하게 만들겠다. 이게 약간 그때 강조하던 내용들이었죠. 그 이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그때 그냥 그런 인상을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몇 년을 본 거죠 이 브랜드를.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브랜드가 진짜 추구하는 대로 어떻게 가고 좀 발전 과정을 다본 거죠. 진짜로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상황은 좀 어려웠죠, 그때는. 예.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재밌었던 게그 몇몇 소수의 차를 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 사람들을 너무 관리를 잘해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 그 포인트를 아, 네. 그 활용을 엄청 잘했던 게그 포인트를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좀 많이 줬거든요. 초기 사용자한테는. 그때 되게 좀 인상 깊었던 게그 저희 그 사장님이 친구가 그 포인트로 물건을 이렇게 사갖고 갖고 오는데 좀 괜찮은 거예요. 약간 갖고 싶은 거예요. 퀄리티도 괜찮은 네, 퀄리티도 물건들로. 괜찮고 그 일단은 그 행사를 많이 해요. 차주들을 모이게 그렇지. 하고 맞아. 그거 니오데이라던가. 아니 그냥 주중에 무슨 시승이나 아니면 그 니오 하우스 있잖아요. 거기서 뭐 행사 같은 거 그냥 뭐, 오늘 뭐, 무슨 조그만 거. 뭐, 그냥 뭐, 샤오차 뭐,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런 그런 거. 티타임 이런 네, 거. 그런 거 가면은 이제 완전 다 무료로 뭐 그냥 다 먹고 먹고 할 수, 자고 할 하니까, 수 예. 있으니까. 자고는 아니에요. 자본은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분은 저랑 같은 환자가 아니십니다. 네. 야, 그래서 그러면 그런 이제 브랜딩적인 부분에서 약간 이제 본인이 이제 직접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리오에 대해서 좋게 느끼셨고 그리고 이제 친구이자 이제 사장님이신 그분의 ESA이시 거의 그 지금 공신 수준이신 거잖아요. 그분이 그러면은 맞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지켜보던. 초반에 그런 이미지고요. 이제 이미지에 이제 실제 경험이 그렇죠. 더해지니까 팬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경험이 뭐였냐면은 일단 제가 그차 사기 전에 옆에서 봤을 때는 유대감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차주분들끼리요? 되게 그때 재밌었던 게 차주끼리 그 이제 중국의 좀 운전 문화가 그렇지, 좀 난폭하죠. 난폭해요. 거칠잖아요. 그거를 이제 니오 타는 사람들은 그러지 좀 말자. 그러지 말자 하는 그걸 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 되게 웃긴 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다른 니오 차가 있으면 약간 빵빵하고 인사하고 막 그랬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낮아져서 그런 건 네, 지금은 없겠지만, 이제 그런 건 없는데, 그 당시에 좀 충격이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그 이제 주위 사람들이 놀렸어요. 너네 종교, 사이비 종교다. 종교 맞아. 그런 같다고. 거 많았죠, 그때는. 막 되게, 니오 차 이런 거 좋다고, 좋다고 막 선전하고 이러니까.
저도 결국에는 네, 이제 신도가 되신 네, 거죠. 신도가 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초반부터 계속 보는데 계속 그거 이어가더라고요. 그런 정신 이어가고 그냥 니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진짜 그 고객이 왕이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완전 다 무조건 고객을 위해. 사실 따지면은 니오 차량은 비싼 편이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제 돈값을 차 자체로도 어느 정도 만족하지만 지금 그 부대 프리미엄 서비스에서도 더 만족을 한다라고도 볼수 있는 거겠네요. 네. 그 가치가 굳이 돈으로 계산하면 제 생각에는 한 5만 엔 이상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서비스 자체만으로 지금 5만 이안 이상이다라고 보시는 네. 거네요. 와. 왜냐하면은 이제 약간 일단 다른데 좀할수 없잖아요. 없는 거니까 그런 특별함이 있고 또 약간 제가 만약에 다른 브랜드를 사면 아, 이 다른 차는 5만 엔 정도 싸야지 내가 이걸 포기하고 하겠다. 그래서 제가 책정한 제 그냥 되게 아, 주관적인 그럼요. 이거는 주관적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이거를 이제 따지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 네. 대략적으로 그렇게 보셨고, 이제 배터리 수압은 얼마 정도로 대략 아, 책정하셨어요? 그 배터리 사업은 제 마음은 아, 그럼요. 당연한 겁니다. 이거 자꾸 이거 가지고 댓글 걸면 내가 차단할 거야. 네. 10만 엔 아, 정도. 10만 위안 네. 정도로 그러니까 보셨다. 만약에 이 기능을 뺀다면 10만 엔 정도 싸야 싸야지 된다. 제가 다른 브랜드로 갈것 같아요. 대신 다른 게 이만큼 다 좋아야 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비슷한 차량 자체 하드웨어가 비슷하거나 뭐 다른 장점이 있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상쇄가 되고 나서 이제 배터리 수압이 없으니 한 10만 위안 써야 되고 그리고 이런 프리미엄 서비스도 없으니 한 5만 위안 써야 되고 그럼 대략적으로 15만 위안 정도가 지금 니오 자체만의 제 생각에는 그래요. 특징적인 약간 그런 프리미엄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네요. 네. 와, 15만 위 아니다. 제가 실제로 근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요. 배터리 수압이 지금 제가 차를 살때 어떤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이걸로 인해 내가 얻는 이득이 뭔가를 사기 전에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일단 저는 약간 뭐 미래 가치 이런 거를 보질 않았어요. 뭐 이게 뭐 앞으로 많아질 거고 이런 거는 저는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하지 않고 실제 내가 딱 이거 샀을 때 누릴 수 있는 거. 지금 당장. 지금 당장 그것만이 좀이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일단 제 기존 환경을 하고 비교를 해본 거죠. 그쵸. 제가 그 마츠다 6를 타고 있었으니까 한 열흘에 한번 정도 주유를 했거든요. 근데 주유소가 한 3, 4km 정도 거리에 그렇죠. 있고, 있는데 예. 거리는 사실 멀진 않아요. 아, 그렇죠. 멀건 아니죠. 근데. 보통 한 3km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치가 그 제일 큰 도로 옆인 거예요. 뭔지 알겠어. 제가 가야 되는 주유소의 위치가. 근데 거기서 다른 데로 가자니 너무 멀고. 멀고. 또 일로 근데 가자니? 평균적으로 한 30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왜냐,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중국은요, 주유소가 생각보다 그 도심지에 위치할 수가 없습니다. 근처에 좀 비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그래가지고요, 비어 있는 공간에다가 또 요만큼의 주유소만 있으니까 주유구가 4개나 뭐 많아야 8개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주유소는 있는데 줄을 한참 서야 되는 데도 있어요. 이런 상하이나 저희 지금 제가 사는 이제 우장도 그렇게 뭐큰 도시가 아닌데 거기 우장은 사실 변두리로 들어가요, 수저에서도. 근데 거기도 저희 집에 근처에 있는 그 주유소 가면은요, 주유구가 6개밖에 없어요, 6개. 그러니까 다줄서 있는 거야. 지금 이제 이런 것 때문에 30분씩 맞아요. 기다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유를 일부러 사람 없을 때를 좀 시간대 맞춰서, 예. 맞춰서 하고 그것도 약간 한 일단 저는 한 시간을 그냥 잡아요. 아, 주유도 어차피 한 시간이다. 주유도 어차피 한 시간 그렇게 진짜 걸릴 때도 있어요. 주유하고 여기서는 그 차에서 내려서 이제 결제하고 다시 와야 하고, 되잖아요. 그렇죠. 그 주유 카드가 없으면 그렇죠. 저는 엄청 비싼 카드가 거 보고.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전기차로 바꿨을 때 그럼 이게 어떻게 변하느냐? 일단 집에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거는 좀 어려웠고, 어려웠어요. 근데 주차장에 충전기가 있는데 매번 이렇게 보면은 차 있더라고요. 그렇죠. 거기는, 예. 차 있고 또 회사에도 충전하는
항상 좀 빡빡했어요. 그래서 아, 충전 불편할 수도 있겠다. 거기까지 이제 생각이 갔거든. 일단 그렇게 생각이 갔고, 그리고 이 차를 만약에 바꿨을 경우 한 얼마 정도 만에 충전을 해야 될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렇죠. 이제 주행 거리적인 네. 부분.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저희 친구 차 있잖아요. 아, 그거 ESA. 네. 초기형. 네. 그거 그 배터리 수압한다고 해서 따라가서 네, 봤었군요. 따라갔어요. 네. 일단 저도 실제 체험을 해야지 해야지 뭔가를 알수 있으니까. 좀잘안 믿기는 거예요. 이게 약간 시내에 있을 것 같고 그 스테이션이 그래서 막 멀리 가가지고 줄 서서 바꿀 것 같고 그랬거든요. 저 경험하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타서 봤더니 저 그때 설명해줄 때랑 비슷하게 그 친구도 계속 설명하더라고요. 아, 이거는 줄이 없고 너가 그냥 여기 그 번호표 순서 딱 누르면 된다. 그 어플에 딱그 지도에 뜨잖아요. 그렇죠. 차 스테이션 어디 안에 있다고? 지도에 지금 스테이션이 이 주위에 몇개 있고 근처 어디에 있고? 거기에 배터리 몇개 있고 충전기는 남은 거몇 몇개 개고 있고 다딱 나오죠.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많아도 또 저희 집이랑 가까운데 그렇죠. 어플만 불편할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이랑 진짜 가까운데 하나가 있는 한 거예요. 2km 이내? 네, 2km 정도. 그래서, 아, 일단 내 환경에서는 괜찮구나. 되게 괜찮겠다. 그렇게 그렇게 해서, 됐군요. 그래서 일단은 좀 검증이 된 상태에서 구입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동업자이신 사장님하고는 좀 다르게, 그분은 공신이십니다. 지금 뉴욕에서 대우가 다를 거예요. 저희 동혁님하고는. 예. 근데 그래도 지금 약간 보급이 되면 될수록 공신들보다는 약한 서비스와 프리미엄이지만 아직까지도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고, 그래서 구매를 하신 건 거네요. 자, 여러분, 차를 구매할 때는 그래서 자기의 이렇게 뭐 금액까지 따질 건 아니지만, 전기차를 살 때는 이렇게 자신의 환경 인프라를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충전기, 저는 이제 샤오펑 충전기가 반경 2km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샤오펑을 산 거예요. 근데 이제 동혁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수압 스테이션이 2km 이내에 있으니까 뭐 괜찮네 하고 사신 거고, 예, 어차피 주유소 가나 충전 하나 단 시간씩 기다리면은 차라리 조금 돈더 주더라도, 그냥 뭐 배터리 수압을 하는 게내 시간도 세이브하고, 또 어차피 그것도 다 비용이니까, 그 비용이나 이 비용이나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이제 그러고 실제 사서 운영을, 써봤더니 또 생각보다 좀더 좋은 거죠. 이제 본인이 예상하신 것보다. 왜냐면 실제 시간이 그냥 더 짧아졌어요. 그 수압을 하는 게 내가 주유를 했던 것보다 확실히 시간이 단축됐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시간대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제 본인이 동역식해서 많이 사용하시는 시간대는 그렇게 뭐 겹치거나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나 한 보네요. 주말에 보통 해요. 주말에. 주말에 하는데도 차가 많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배터리 서브스테이션도요, 밀리는 데는 엄청 밀리고, 아, 근데 그런 게, 최근에는 이제 많이 해결됐다고 하는데, 많이 보급이 되니까, 처음에는 얘기 들어보니까 2세대 깔때, 지금 3세대 깔리는 지금 시점에는 많이 좋아졌는데, 2세대 때까지만 해도 그 시간대에 따라서 좀 약간 불만이 있었다라고 들었어요.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어쨌든 13개인가밖에 안 들어있으니까 잘못하면 이제 100% 풀 충전을 못 받는 경우가 꽤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만약에 지금 사람이 밀려 있고 그러면 그 수압을 못하고 충전을 하면 그 전기 그 충전비를 무료로 한다고 들었어요. 그거는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정책이에요. 1세대 때부터. 1세대 때는 더 했잖아요. 7개밖에 안 들어있으니까. 1세대 때는요, 얘기 듣기로 2시간까지도 기다리신 분이 있대요. 그러면은 나 충전기 쓰겠다라고 옆에다 딱 체크 누르면 근처 충전소 가서 아무 데나 해도 먼저 푸치앤 하면은, 네, 결제를 하면은, 그 이제 띵단 그 스크린샷 떠가지고 보내면은 거기서 다시 이제 포인트로 돌려주고 했던 게 옛날에는 됐는데, 요즘에는 그거 쓰는 분은 많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들었는데, 그래서 일부러 밀릴 때 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무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거는 근데 니오에서도 막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니오가 수압 스테이션을 인증받은 게 ESS잖아요. 에너지를 돌리기 위한 거니까, 저장을 위한 거니까,
저쪽에 널널한 충전기에서는 지금 전기가 놀고 있는 거잖아요, 따지자면은.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와라. 우리 거 충전기에 넣고 쓰고 나중에 다시 반납하면은 배터리에 계속 에너지가 순환되는 거라 국가 정책에 맞는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배터리 스왑 스테이션에 대한 경험 조금 여쭤봤고, 그 다음에 이제 여쭤봐야 될게 장거리. 아, 네. 장거리를 몇 킬로까지 뛰어보셨어요? 제가 그때 광주, 광동에 그 이제 춘절 때, 명절 때 그때 갔다 왔거든요, 이 차로. 네. 그러면은 이거가 본인이 알아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그냥 니오 내비에다, 니오 앱에서 네. 목적지 딱 입력하면은 중간에 아, 한번 하셔야 되네요 하고서 뜹니까? 네. 플랜을 짜줘요. 제 그죠? 목적지에 따라서 이쯤에서 한번 바꿔서 가는 게 좋겠다 하고 좀 추천을 해주거든요. 왜냐면은요, 제가 요번에 갈때 원래 충전 잘안 하시잖아요, 니오 차주분들. 네. 근데 니오 차주분이 와갖고 충전을 하시더라고. 뭐지 이랬어. 다음 휴게소에 서브스테이션이 없나 했더니, 아니야, 다음 휴게소에 있는데 내가 지금 못 가게 생겼대. 그래가지고 딱 5분 충전하고 가시더라고요. 5분 충전하고 딱 가서 다음 휴게소 가서 자기는 수업을 하신다고. 그러는 걸 보면은 플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아, 근데 사실 요번에는 그때 내려갔을 때는 수압 고속도로에서 거의 못했어요. 좀 많아서. 아, 네. 사기 대기열이 길어서. 네. 일단 그차 대용량으로 배터리 바꾸긴 했거든요. 아, 100kW로. 네. 네. 그럼 결국에는 고속도로 내려가서 수압을 하셨겠네요? 네, 중간에 한번 충전을 했어요. 아, 그냥 충전을 하셨구나. 네. 어쨌든 공짜일 거니까. 네. 야, 그래서, 니오가 이런 건 좋아요. 네, 그때 그 기간 동안 다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뭐 충전하는 거, 스왑하는 거, 기간 동안 무료. 그쵸. 요즘 다 아마 그냥 일반 앱에서 하면 돈 내야 되는데, 니오 앱으로 그 작동을 하면은 다 아마 무료로 처리를 해줄 거예요. 네. 저는 그때 충전할 때 이제 처음 전기차를 충전을 해본 거죠. 아, 어떻게 하는지도 막 몰랐어요. 그쵸. 그리고 한 1시간 잡았던 것 같아요. 언제 되는지 그걸 잘 그렇죠. 모르니까. 처음 해보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충전하고, 예, 내려갔었어요.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장거리도요, 그러니까 니오차가 지금 배터리 스왑만 된다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충전도 다 되고요. 니오 충전도 지금 이제 NTP 3.0인가? 이번에 나온 게? 3.0 이전, 2.0에서는 400V, 250kW까지 지원하고는 하고요. 이번 3.0, NTP 3.0부터는 500kW 피크 충전까지 다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충전이 절대 느린 브랜드도 아니에요. 사실 500kW나 480kW나 그 샤오펑 것도 500kW 찍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요걸 말씀드린 거예요. 장거리 계획에 대해서. 근데 아마 배터리 네. 수업에 그렇게 줄안서 있었으면 훨씬 편하긴 했겠네요. 아, 고속도로 네. 내려가서. 내려갈수록 근데 그 수압 스테이션이 적어지긴 하더라고요. 아, 광동 쪽으로 갈수록. 역시 샤오펑, 번진이라 샤오펑이 견제하나? 전기차 자체가 좀 많이 안 보였어요. 아니, 근데 갈수록. 광주 오면 그래도 샤오펑 번진이고, 그 중간에 있는 심천도 지금 BYD 아, 번진인데, 생각보다 그,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아니요. 느끼셨나 봐요? 심천이 아니었거든요. 아, 약간 그, 좀, 약간 외곽. 아, 삼선이나 사선 호의 도시 쪽. 정도? 네. 아, 그랬구나. 그럼 네.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 와이프, 이제 고향도, 이제 막 농촌에서 이제 오선 도시 된 도시라, 네. 급속 충전소가 4개밖에 없어요. 이큰그 도시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느끼셨구나. 아직 그래도, 중국이 땅덩이가 워낙 크니까 네. 1,400km는 좀 부족하군요. 도시마다 많이 달라요. 상하이에서는 여기 상하이가 또 니오 본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잘돼 있는 건데, 아마 이선 도시 계시는 분들까지는 뭐 이제 수저우라던가 뭐 칭다오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은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은데, 삼선 도시부터는 조금 리스크가 있겠네요. 이런 건 아직은. 네, 그런 거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삼선 도시다 그러면 좀 사실 니오의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없을 수도 있다. 네. 왜냐면 도시마다 지금 이제 설치를 뭐 이번에 2,000개 넘게 설치하겠다고 하지만 그게 부지가 당장엔 안 나오니까 저희가 알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개는 되겠지만요. 찾아봐야지만 알수 있는 거니까. 이로써 니오를 만약 고려하시는 분, 중국에 계신 한국 교민분이라고 중국 분들도 많이 보시죠? 그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꼭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도시의 인프라 부분, 충전기부터 시작해서 니오를 산다 그러면 배터리 스왑 스테이션까지. 이 이제 동영님의 이런
심층 인터뷰를 하는 목적이기도 하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장거리 계획까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